ทางกูจะน้องอนาติงบีเดนเนาะทางกูชิเซ่บ่เนาะที่กวนจูมาเลยเมียนมาในงานเนี่ยถ้าดูทำยาดีลมโยตีบ่เนาะที่สนับยาเวจีอนาติงมุจีพิบบอกเกเรตัวจะน้องตีอะไรถ้าจังบุรุเลยเอริพีกูทับบีติจินเนี่ยตัวจังจะชาวลุงดีมีจีเนาะไปรอเอ็นดานัด제가 그때 당시에 24 제 남편이 그때 당시에 부상이 당해서 지금까지도 휴유 장애로 사회생활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41년 됐지만 오빠가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자취방에 가는 중에 공수 부대원 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서 실신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시설에서 죽었습니다. 88년 11월 7일날 저희 오빠가 죽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술로 세월을 보내시고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고 부모님을 보니까 당신들이 죽으셔야지 돌아가셔야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41년 동안 저희 어머니들이 거의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들은 5월만 되면 식사도 잘 못하시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해서 굉장히 가슴 앓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5월달에는. အနာတိန်ပြီးသွားတဲ့ခါကျတော့ဖုန်းလိုင်းနေအင်တာနက်လိုင်းနေဖြတ်လိုက်တော့ကျွန်တော်တို့မိသားစုနဲ့အဆက်အသွယ်လုံးဝပြတ်သွားပါတယ်အဲ့ဒီအချိန်မှာဘုန်းတော်ကမိသားစုနဲ့မတွေ့ရတဲ့အတွက်သူတို့ရှင်းတန်းနေသလားဒါမှမဟုတ်တည်သွားပြီလားရှိသေးရလားဆိုတော့မတည်ရတဲ့အချိန်မျိုးမှာကျွန်တော်တို့အရင်ကပြန်မှန်ခဲ့ပါတယ်ငါတို့ကလူသားဖြစ်တယ်ဒါကြောင့်ငါတို့လူသားမိသားစုနဲ့နေထိုင်ခြင်းနဲ့လူပ
처음에 TV를 통해서 미얀마를 봤을 때 41년 전에 광주와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두드려 맞고 총 쏴서 죽이고 질질 끌려가고 이게 도대체 광주인지 저기가 미얀마인지 이게 어떻게 4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저대로 재현되면서 그때 그거가 재현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답답했고 완전히 우리하고는 반대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이상은 커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아픈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저쪽에서도 또 일어날 텐데 이건 아닌데 어디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말려야 되는데 미얀마를 보면 우리를 그대로 답습을 했더라고요. 그대로 그때 당시에 아이가 4살 된 아이가 아빠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는데 미얀마도 그 어린아이가 똑같이 아빠 그걸 들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진짜 소스라치게 놀렸어요. 어떤 저렇게도 똑같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를 지키라는 군인이 아니고 저들은 정말 진짜 악마들이다 그런 마음이었죠. 군인들만 보면 저희들이 트라우마에 굉장히 지나놓고 보면은요 저때 흩어지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싸움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개개인을 흩어뜨리려고 많은 공작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소리는 절대 같이 하나로 뭉쳐야 되고 어쨌든 진실은 다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 이미 희생을 당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자료들을 잘 놔둬야지 승리를 할 다음에 지금 아픈 과거 역사를 우리 후손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지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길 가는 청년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찌르고 나중에는 이제 총이 나와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똑같았어요. 똑같은 그런 싸움이었어요. 지금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긴다
진실은 꼭 밝혀진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지는 싸움은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길러라. 길겠죠? 시간은. 그러나 이길 것이다. 힘을 내라. 지금은 고통이 심할지라도 이걸 견디고 이겨내야 너희들이 승리를 한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용감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또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국제사회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국제사회들이 너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무관심해서 더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초반에는 미얀마 그런 사태를 상당히 뉴스로 많이 틀어주고 요즘은 아예 방송조차가 안 나오는데 미얀마 식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더 강해졌다더만 다 차단해버리고 더 많은 그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아주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지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했는데 저는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봅니다. ဒီပေါ်တော့အားလုံးကဒုက္ခရောက်ကြပါတယ်။ဒါကြောင့်မလို့တကဘာလုံးကရှိတဲ့ဒီလူချင်းမြင်းများအနေနဲ့ကိုနိုင်ငံတွေကိုနိုင်ငံနိုင်ငံသားတွေတခြားပေါ်တော့အားလုံးကအတူတူကျွန်တော်တို့ကလူသားတွေပါဒါကြောင့်မလို့ဘယ်သူမှမတည်လို့မျိုးဒုက္ခဒုက္ခအနေနဲ့မနေချင်ကြပါဘူး။မဖြစ်ချင်ကြပါဘူး။မတည်ချင်ကြပါဘူး။ပျော်ပျော်ရွှင်ရွှင်နဲ့ပဲနေချင်ကြတာပါ။လောလောလလလူသားဆိုတာလူသားတယောက်အနေနဲ့နေချင်က
ဒီနေ့မို့တော့ကျွန်တော်တို့ကိုကျိုးအတွက်အတူအတူမလုပ်ဖဲနဲ့ကျွန်တော်တို့ဒီမြင်ပြီးလူသားချင်းစာနာမှုအနေဖြင့်ကျွန်တော်တို့တအုပ်ပေါ်တအုပ်မြတ်တာတွေနဲ့ညီညီချင်းချင်းနဲ့ဒီတကဘာလုံးဘယ်လိုပျော်ရွှင်နေတာကိုမြင်ကြပါလေဒါကြောင့်မလို့အဲ့ဒီအဲ့ဒီရဲ့စံကျင်ဘက်ဒုက္ခရောက်မဲ့ဟာတွေမပျော်ရွှင်မဲ့ဟာတွေတည်ကြည်မဲ့ဟာလုပ်ငန်းမျိုးတွေကိုကျွန်တော်တို့မလုပ်ဖဲန
ကျွန်တော်မိသားစုတွေနဲ့အတူတူကျွန်တော်ကဒီပေါ့နော်ကျွန်တော်မိသားစုတွေနဲ့အတူတူရှေ့ကျင်ပါတယ်။ဘာပဲဖြစ်လာဖြစ်လာကျွန်တော်မိသားစုနဲ့အတူရင်ဆိုင်ခြင်းနဲ့အတွက်ကြောင့်မလို့ကျွန်တော်မိသားစုကျွန်တော်မိဘတွေနဲ့အတူတူရှေ့နေကျင်ပါတယ်။ဒါကြောင့်မလို့ကျွန်တော်တို့လူချင်းတွေတဲ့ဒီမိုကရေစီစစ်တပ်ပြန်ပြီးတော့ကျွန်တော်အရင်လိုပဲငြိမ်းချမ်းတဲ့နိုင်ငံပြန်ဖြစ်အောင်စစ်တပ်ဟ
냠마 루묘 쳇쳇면 흘로 시트 대여라래 저노 루니나 몽마래 다정 부두마 마티지쳇 마오 다정 냠마 나이가 변비로 아옌노로 베 변비로 녜옌다야래 나이가니 피어 피즈뷰비로 디롱네 베쟈바 저노 루 나이가 탑비로 마티지쳇 마오 올 발전으로 오빠가 그때 쌀 가지러 왔을 때 정말 며칠 더 있다가 가라고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 전으로 정말 더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5.18 이전으로 당연히 가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소리를 그들한테 하고 싶어요. 잠깐 순간이라도 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군인들은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그 학생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군인에 입대했다가 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꼭 명령을 따라야만 했는지 안 따르면 안 되겠니 이런 소리도 외쳐보고 싶고 저만 그냥 먹고 지내고 그렇게 아기 손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랬던 평온한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없어져 버린 거죠. 41년 동안 그 많은 체류탄을 맞고 길바닥에 뒹굴고 남편 석방운동 한다면서 교도소마다 다 가서 싸우고 그런 것들이 제 41년의 삶이었어요. 저는 5.18이 다시 이렇게 난다고 한다면 그때 같이 싸웠던 것처럼 다시 싸워서 꼭 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같이 싸우고 살랍니다. ကောင်းမွန်တဲ့နိုင်ငံဖြစ်လာခဲ့တာဆိုတော့ဟာမျိုးတည်ရတဲ့ကျွန်တော်နိုင်ငံကလည်းရှေ့လျှောက်ပြီးတော့ပုံပို့ပြီးတော့ဒီလိုပေါ့ကိုရီးယားနိုင်ငံလိုပဲကောင်းမွန်တဲ့နိုင်ငံဖြစ်လာမယ်ဆိုပြီးကျွန်တော်အနေနဲ့အများကြီးပဲအားရနေဖြစ်မိပါတယ်ဟာမွန်ဒီကာဂျိုကကျွန်တော်ကချီမောင်မီစပွိုင်
왜냐하면 우리 가족도 죽는 사람이 있어서 이해하고 저도 같이 싶어요. 요즘은 지금 즐겁게 살고 너무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기 행복하게 네, 사시기 네,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면서 힘내고 가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같이 있었지만 그 미얀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 가슴이 아마 미워지고 저기 할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투쟁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지만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예, 올 어머니들은 끝까지 미얀마 청년들과 미얀마 민중들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이 마음 저리고 답답하겠어요. 무서운 것만 보고 듣기만 하고 얼마나 가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용기 내서 한국에서 잘 견뎌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미얀마에 보면 꼭 올 거로 보고 저는 그 아들한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힘내라. 열심히 살면 이겨낸다. 그렇게 그 아들한테 하고 싶네요.